라이브 방송을 하는 외국인 유튜버의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얼굴을 가격합니다.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져버리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외국인 유튜버를 쫓아가 때립니다. 이 영상은 온라인에 공유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영상 속 외국인 유튜버는 평화의 소녀상에 뽀뽀하거나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는 등 한국에서 온갖 민폐 행각을 부려 논란이 되어왔습니다. 영상을 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폭력으로 사적 응징은 현행법 위반인 만큼 과했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. 하지만 용자가 나타났다, 통쾌하다, 총기 국가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등의 댓글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